지금 저는 그린 주변에 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사람의 어떤 카피도 아니고 어디에서 책에서 받아 쓴 것도 아니고 그동안 32년 동안 제가 경험했던 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받아들이신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들고 있는 거는 피칭 웨지인데요. 어떤 웨지든지 스윙을 했을 때 만나는 점이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적인 공의 위치를 갖다 선정을 할 때 일반적인 샷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운데에 놓고 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어떨 때는 띄워 친다고 왼발 쪽에 놓고 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만나는 점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때는 뒷땅 내지는 탑불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을 때는 들어치려고 하는 습성이 있고요. 가운데 있을 때는 쓰러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많은 걸 해보니까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스윙을 들어서 지면에 닿았을 때 만나는 점이 대부분 오른발 앞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른발 앞에 꼭지점을 정한다면 스탠스는 뭐 크로스도 관계없고 오픈도 관계없습니다. 대부분 오픈을 쓴다는 이유는 체가 그만큼 열기 쉽기 때문에 쓰는 건데 뭐 다듬 어떻습니까? 단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공을 컨택하는 거죠. 선택하기 위해서는 만나는 점을 찾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코스나 주변의 연습장에서 실험해 보세요. 채를 이만큼 짧게 잡고 스윙을 했을 때 지면에 탁탁 내려쳐 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키가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만나는 점이 오른발 엄지 앞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좀 띄운다 굴린다 이거는 클럽을 바꾸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가까운 거리에서는 굳이 막 띄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렵게 샷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스윙의 높이와 그 다음에 임팩트에 의해서 공이 자연스럽게 굴러가게 하는 칩핀 런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오른발 앞에 놓고 스윙은 짧게 들어서 공들을 탁 쳐주면 공은 자연스럽게 목표를 향해서 간다는 거죠. 특별한 여기서 몸에 어떤 액션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좀 더 띄워본다? 그러면 각도가 좀 많은 그런 채로 사용하면 되는 거죠. 이게 제가 그린 주변에서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한번 해보았습니다.